마덕에서 만든 한자 마법 시리즈 기억하고 계시나요? 한자 마법 시리즈 다섯 번째는 감동적인 한자 마법 탑3입니다. 보는 사람도 뭉클해지는 한자 마법 같이 보러 가시죠. 3장을 구하기 위해 천세태자는 시작의 땅에 발을 딛습니다. 하지만 그를 막는 장애물이 등장하는데요. 그건 사람이나 괴물이 아닌 자신의 과거였습니다. 혼세마왕으로서 오랜 세월 세상을 망치고 사람들을 괴롭혀 왔다는 죄책감과 고통으로 천세태자는 많이 괴로워하고 있었죠. 하지만 자신의 과거를 온전히 받아들인 천세태자는 의지를 담아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심합니다. 이때 검에 힘을 불어넣으며 정광석화를 날리는데요. 자신의 과거를 단번에 깨뜨리는 모습을 보며 천세태자가 또 한 번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의 마음과 힘이 단번에 느껴지는 한자 마법이었네요. 마천에서 가장 긴 이 한자 마법은 오나천왕과 자비왕후가 천세태자와 샤오에게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장차 세상을 다스릴 아이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는데요.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든 선한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생각한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이네요. 이 한자 덕분에 샤오는 아버지가 해왔던 연구와 마법천자문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분명 오나천왕과 자비왕후도 샤오와 천세태자를 믿고 이 한자 마법을 남긴 것이 분명합니다. 부모님의 희망대로 두 사람은 세상을 구하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암흑상제의 육체를 되찾기 위해 손오공과 암흑상제는 혼돈의 산을 찾았는데요. 거기서 만난 건 대지여신이 남긴 의지, 소여신이었습니다. 소여신은 아주 오랫동안 선택받은 사람을 기다리며 혼자 외로움을 견뎠는데요. 전날 전 마법을 쓴 손오공은 소여신의 외로움을 깨닫고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는 진심을 전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사람을 만난 소여신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구할 희망은 손오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가진 대지의 숨결을 손오공에게 건네죠. 이 대지의 숨결은 52권에서 3장이 다시 후계자로서 힘을 되찾는 계기가 되는데요. 그만큼 소여신은 강력한 기운과 함께 손오공을 믿는다는 마음도 함께 준 것이겠죠. 오랜 기다림 끝에 기다리던 사람을 찾았다는 기쁨일까요? 소명을 끝낸 소여신은 미소를 띄우며 사라집니다. 손오공이 전할 전 마법을 쓰지 않았다면 소여신은 아직도 외로움을 견뎌야 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한자 마법 탑3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한자 마법은 다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나 보네요. 53권에선 어떤 감동적인 한자 마법이 나올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클릭해 주세요.